반갑습니다. 네. 3845님이 영지 언니 인별그램 보니까 카라 데뷔 15주년 기념으로 멤버들 만나서 사진 찍었더라고요. 네. 여전히 너무 예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저희가 모이게 돼서 또 이번에 15주년 언니들 데뷔 15주년과 또 그렇죠. 카밀리아 15주년 기념으로 이렇게 만나서 사진을 찍었는데 제가 봐도 너무 뿌듯하고 좋았어요. 아니 근데 오랜만에 또 이렇게 사진 작업하고 언니들 만나가지고 네. 예전 옛날 얘기도 네. 하고 이렇게 작업하니까 어땠어요? 보통 제가, 그러다 또 네. 싸우고 막 이러기도 하거든요. 뭔지 알지? 네, 저희 엄청 재밌게 찍었고 약간 제가 언니들 옆에 가니까 지금 막 여기서는 막 이렇게 이렇게 목소리도 좀 이렇게 다운시키고 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서는 네. 언니들 제가요! 이러면서 막 엄청 깨발랄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그러니까 그게 그렇다니까요. 그게 너무 신기한 게 그냥 언니들 앞에서는 제가 갓난애기가 돼요 거의. 애기처럼. 네. 네, 완전 오리광불이고. 그러니까 오랜만에 또 막내 대접을 좀 네. 받았겠네요. 네, 완전 막내죠. 왜냐면 그 이제 지영이가 저보다 생일이 빨라가지고 네. 같은 동갑인데. 그렇죠. 그래가지고 제가 완전 막내여가지고. 네. 그래서 이 팀에서는 또 정말 사랑받는 막내니까 네. 와, 오랜만에 또 막내 놀이 한번 하셨네요. 엄청 하고 왔어요. 우리 영지 씨 또 막내 놀이 하면 엄청 귀엽거든요. 네. 배 뒤집어 깠었어요. 난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못 알아듣겠더라고. 이렇게 되더라고. 러브 게임을 그렇게 오래 하시는 나이 또 불편하고 어색하신. 그래서 막내 본능이 안 나오신 거죠. 죄송한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허영지 씨가 막내 본능은 카라 언니들하고 있을 때만. 네. 여기서도 막내잖아요. 아, 그러니 그러게. 지금. 군기 잡으시는 아니요 거예요? 저도 막내입니다 팀에서 공찬이 막내 정말 이번에 공찬 씨의 귀여운 모습을 제가 너무 많이 봐가지고 이번에 아니 MC로 지원 사격을 하셨더라고요. 네, 우리 팬미팅 대면으로 직접 반하들을 만나니까 어땠습니까? 정말 꿈만 같고 리허설 때부터 울컥했어요. 맞아 앞에 팬들이 앉아 있다고 상상하면서 상상하고 노래도 같이 부를 거라는 생각하다 보니까 참고 참았는데 결국 터져버렸어요. 리허설할 때 울었다는 얘기가 있던데 아니, 맞나요? 리허설 때는 울컥하고 앵콜 하다가 울었지. 팬들이 이제 인사하다가 울었죠. 팬들 입장에서 뜬금없었을 텐데 아니요 뜬금없지 않았어요. 그냥 팬들이 인사하다가 갑자기 너무 벅차올라가지고 팬분들도 그랬겠다. 울었어요. 영화처럼 부를 때는 진짜 진짜 영화 같았습니다. 정말 영화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너무 뭐가 제일 행복했어요? 뭐 많은 행복들이 있었지만 그냥 이렇게 마주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가까이에서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거의 3년 만이잖아요. 그렇죠. 3년 만에 그렇게 보고 있던 게.